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117번과 118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여라 맨이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With whom the thought of mortality has been a disease까지죠. 예, 요게 앞에 있는 맨을 꾸며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죠. With whom이니까. 그쵸? 그 사람들에게. The thought of mortality. mortality는 이게 이 죽어야 할 운명을 얘기하는 건데, 사망입니다. 그냥 사망. 즉, 죽음이죠, 죽음. 죽음. 죽음에 대한 생각이 has been a disease. 질병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has been a disease. 질병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자, 그리고 그들은이죠. 이 맨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are not to be envied예요. envy는 부러워하다죠. 여러분, 이 be to 부정사 아시죠? 여러분, be to 부정사, be to 부정사. be to 부정사가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는 건데, 자, 이게 다섯 가지 뜻이 있잖아요. 예정, 그죠? 의무, 운명, 그리고 의도, 가능이 있죠. 근데 이 가능으로 쓰일 때 형태가 be to be PP 형태로 많이 쓰여요. 예, 그래서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동사 다음에 to be PP 형태로 쓰였죠? 예, 이런 경우에는 100%는 아니에요. 예, 언어기 때문에 딱 고정되게 이때는 이음이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게 영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투부 정사에서 비투이 PP 형태로 쓰일 경우에는 can의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뭐예요? 부러움 받을 수 없다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을 그죠? 사망에 대한 생각을 좋지 않은 어떤 질병 같은 걸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 이 부러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With most men,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에요? 동격에 되시죠? 바로 그들이 must ultimately die. 자, 여기까지가 요 대시 지금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knowledge를 꾸며주듯이 해석을 하면 돼요. 동격인데. 자,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must ultimately die. 궁극적으로는 죽어야만 한다. 라는 것에 대한 지식, 그죠? 그게 does not weaken, 약화시키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요? 즐거움이죠. 뭐에 있어서의 즐거움입니까? In being at present alive, 현재에 살아있다라는 것, 그죠? 현재에 살아있게 되는 것에 있어서의 즐거움이죠. 네, 이 즐거움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쵸? 우린 다 미래에 죽게 될 겁니다. 미래에 죽게 될 건데. 그 죽음 때문에 지금을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자, to the poet, 시인에게 세상은 appear, 뭐뭐처럼 보이죠? Still more beautiful이에요. 자, still은 비교급 강조하는 거죠?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자, 뭐뭐 할 때죠? as는요, 여기서. 그가 gazed at, gaze at은 응시하다죠? 네, 뭘 응시해요? 꽃을 응시할 때. 자, 어떤 꽃입니까? 뒤에서 꾸며줍니다. That are doomed to wither. 자, be doomed to 부정사죠. 이건 뭐뭐 해야 할 운명이다죠. 자, 우리 뭐뭐 해야 될 운명이다. 우리 한번 좀 정리를 몇 개만 해볼게요. 자, be doomed to가 있죠. 예, be doomed to 부정사가 있고, 그리고 be destined to 부정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투 부정사에서 예정, 의무, 운명이 있죠. 예, 운명, 의도 가능까지인데 이 비투 부정사도 뭐뭐할 운명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꽃은 꽃인데 어떤 꽃입니까? That are doomed to wither. wither는 뭐예요? 시들다죠? 시들어버릴 운명에 처해 있는 꽃들을 볼 때에도 훨씬 더 아름다움을 느껴요. 자, 그리고 이 애신의 애는 어디 걸립니까? 여기 at flowers. At spring이죠. spring, 봄을 보는 거죠. 어떤 봄입니까? 또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That comes to too speedy and
on end, 그죠? 자, comes to end죠. 그 사이에 이렇게 삽입이 된 거죠. 너무 빠르게 끝나버릴, 그죠? comes to end, 끝나게 되는 봄이죠. 예, 그 봄을 볼 때에 이 시인들에게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순을 하나 좀 정리를 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요거. 조금 신기하죠, 어순. 자, 이 어순 밑에다 정리합니다. to라던가, 그리고 so라던가, as죠. 요 세 개는요, 품사 자체가 뭐게요?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 예, 부사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올까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형용사를. 그리고 이렇게 관사, 어나, 언 같은 게 오고 명사가 와요. 아시겠죠? 자, 요거랑은 좀 반대되는 걸로 뭐가 있을까요? such가 있죠, such. 그리고 what이 있죠. 이런 것들은 뒤에 뭐부터 와요? 예, 어부터 오고 형용사 그리고 명사가 오게 되죠. 예, to, so, as 말고도 how도 마찬가지입니다. how도. 예, 요 네 가지는 어순이 how, to, so, as는 형용사 어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to 다음에 speedy 형용사 오고 어 관사 명사 온 거예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loveliness죠. of May예요. 자, May는 여러분 5월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5월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나무 이름 중에 이 장미과 식물 중에 산사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산사나무. 그 산사나무가 바로 이 메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5월을 뜻하는지 산사나무를 뜻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러블리니스예요. 그러니까 산사나무 또는 5월의 그 사랑스러움. 그죠? 이게 주어져 사랑스러움. 이것이 stir 하게 되면 자극하죠. 우리를 뭔가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래서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자극합니다. The more deeply인데 여기에 all이 생략돼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비교급 앞에는 더 못 쓰고 최상급 앞에만 더를 쓰죠. 그런데 비교급 앞에 더를 쓸 때는 all the more 느낌으로 더더욱 더가 됩니다. 더더욱 더 깊이 그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흥분시키죠. 뭐 때문에? Because he know, 그가 알기 때문에. 뭐를 알아요? 대자를 아는 거죠. 그것이, 그죠? 그것이 is fading, 사라지고 있는 거야.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죠. Even as, 뭐 할 때조차도 그가, 그 사람이 looks at it, 그것을 보고 있을 때조차도 그 5월인지 산사나무인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그를 흥분시키고 감동시키고 흔들어 놓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꽃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그때 그 모습, 그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나중에 지나버리면 이제 그걸 못 보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사람의 아주 절정의 젊음의 그 아름다움. 그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뭐 성형수술을 하고 그죠? 외부적인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와갖고 그죠? 그걸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평생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학생을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님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막 CF도 찍고 그런 되게 이 모델 같은 어머니였어요. 근데 보니까 얼굴은 되게 예쁜데 이제 그 저한테 음식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봤는데 이 팔이랑 이쪽에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그 세월의 흔적이 좀 보이시더라고요. 얼굴은 진짜 예쁜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음의 상태, 그죠? 가장 아름다운 그것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예, 제가 약간 쓸데없는 얘기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t is not that, 그리고 but that이죠. not that, but that은요, 이건 수거처럼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뭐이기 때문이다입니다. 이때 that은요, because 의미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시 because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릴까요? 영어에서 주어에 the reason, 그죠? 하고서 동사 나오고 뒤에 전치사, 아니 전체 접속사 because를 쓸까요? 아니면은 that을 쓸까요? 한국말은 뭘 써요?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해서 because를 쓰죠. 한국말은. 그죠? 그런데 영어는 the reason is because를 쓰기도 하고 that을 쓰기도 합니다. 예. 근데 that
것을 제가 봤을 때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The reason is that 써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말은 틀리죠. 그 이유는 뭐뭐라는 것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가 맞죠. 그래서 because가 맞는 것 같지만 물론 맞지만 that도 맞아요. 왜냐하면 that에도 because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not that but that은 이 that 때문이 아니라 그죠? 이 that 이하 때문이 아니라 요 that 이하 때문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것은 뭐 때문이 아니라 생각, 어떤 생각? of universal mortality죠? 보편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주는 거죠. 그에게 뭘 줍니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막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허그하는 거죠. 허그가 뭐예요? 껴안는 거죠. 기쁨을 껴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껴안습니까? All the more closely. 여기는 all을 살려두었네요. 아까는 all이 없었죠. 훨씬 더 closely는 아주 꽉 껴안는 거죠. 꽉 껴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가 알기 때문이죠. 뭘 알아요? 그것이, 그 기쁨이 cannot be his.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For long.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기쁨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느끼게 되는 그 기쁨을 아주 꼭 껴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생명과 아름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순간이고 찰나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다. 더욱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글이었어요. 우리 1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번 문제도 보시면은, 아니, 그 지문도 보시면은, I think요.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뭘 생각해요? I could be justly blamed. Justly는 뭐 당연히 정도가 되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비난받을 수 있대요. Be blamed. 뭐 한다면? 내가 본다면. 단지 사람들의 결점만을 본다면. 그리고 were blind예요. 눈이 멀은 거죠. 어디에? To their virtues. Virtue는 미덕이죠? 장점이죠, 장점. 그들의 장점에는 눈이 멀었어.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들의 그 결점만을 본다면 당연히 비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가정법 과거 문장이죠, 지금. 예, 가정법 과거.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썼죠? 그 다음에 주절에는 I could, 그죠?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입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자, 나는 인식하지 않는데요. I'm not conscious. 그죠? 뭐를요? 데디아를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죠. There is nothing more beautiful than goodness예요. 자, 선이죠, 선. 선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도 없다. 그러면 뭐가 가장 아름답다? 선이 가장 아름답다죠. 지금 요거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이나 원급에서 앞에 있는 내용에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게 최상급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잘못 말했어요. 뒤에 보니까 여기 지금 진주어가 여기 있네. 그럼 이건 뭐예요? 가주어죠. 가주어. 자, 뭐뭐 하는 것이 나에게 아주 자주 기쁨을 줬대요. 자, 뭐 하는 것이? 그쵸? To show, 보여주는 거. 얼마나 그것에 많은 것이 바로 그 이 선이죠. 선에 많은 것이 there is 있는지 사람들 안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후야가 꾸며주죠.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would be relentlessly condemned까지 괄호 닫아줘야겠죠. 이게 person 꾸며주는 겁니다. 자, relentlessly 하게 되면은 가차 없이죠. 가차 없이 condemn. condemn은 뭐예요? 비난 받는 거죠. 그죠? 예. 가차 없이 비난받게 될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들 안에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한 어떤 나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안 해도 얼마나 그것에 많은 것이 즉 선에 많은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대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용례 하나만 정리합시다. 여러분, condemn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어요? condemn은요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condemn 다음에 a as나 a for가 나오고 b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때는 뜻이 비난하다입니다. 비난하다. 아시겠죠? 예, A를 B로서 비난하다. A를 B 때문에 비난하다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condemn 다음에 A가 나오고 to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 나올 땐 to 부정사로 쓰인 거고 명사가 나올 땐 이제 to가 전치사죠. 자, 이때는요. 뜻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뭐라는 형을 내리다예요. 형을 언도하다 내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A를 이 뒤에 있는 내용으로 운명짓다의 뜻이 있습니다. 운명짓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컨뎀은 그냥 비난하다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이 용례도 알아두면은 보너스로 좋겠죠. 예. 자, 다시 위에 봅니다. 그래서 가차 없이 비난받을 만한, 그죠? 일반적인 기준으로 비난받을 그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나 그 선에 대한 것이 많은지. 이때 is은 goodness죠. 선. 이때 요 is은 가주어고. 계속 봅니다. I have shown it. 나는 그 선을 보여줘 왔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그리고 그것이 뭐 나에게 뭐뭐처럼 보여요? 나에게 뭐처럼 보입니까? 때때로는 to shine.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More brightly. 아주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비난받을 만한 그 persons를 얘기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것이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에 의해서? By the darkness of sin이죠. 죄의 어둠 가운데 그 선이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 죄인들, 아주 그 비난받을 만한 사람들 안에서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나에게 보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 take something for granted죠. 예, 이거는 뭐예요? Take something for granted 하게 되면 뭐뭇을 당연히 여기다입니다. 그래서 더 굳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더 플러스 형사니까. 이 선한 사람들의 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는 아주 놀라죠. 뭐 할 때? 내가 발견할 때. 그들의 defects, 결점이죠. 또는 그들의 vice, 악이죠. 이것을 발견할 때 오히려 나는 amused, 즐겁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감동을 받아요. touched 같은 거, moved가 있죠. moved, 뭐 할 때? 내가 볼 때죠. 선을. 누구의 선? Of the wicked죠. 악인들이죠. 악한 사람들이죠. 악인들의 선을 볼 때 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나는 기꺼이 willing to 부정사죠. Be willing to 부정사. 자, 기꺼이인데 충분히죠. 충분히 기꺼이 shrug예요. shrug 하게 되면 어깨를 으쓱하는 거죠. shrug의 목적어로서 shoulder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shoulder는 어깨죠. 어깨인데 어떤 어깨예요? tolerant니까 관용의 어깨를 으쓱한대요. 그죠? 예. 어디에? At their wickedness. 그들의 악함. 그들의 악함에 관용의 어깨를 으쓱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 악을요? 예. 기꺼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 안에도, 악인들 안에도 선이 있다는 거죠. 그쵸? 예. 오히려 그 악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선이 그 악과 선이 대비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선이 강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요. 아, 오늘은 이 117번, 118번 내용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할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 채널에 오셔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